안녕하세요, 다니엘룩입니다. 오늘은 내돈내산 직접 사용하고 있는 스트랩 후기를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저는 워치포 40mm를 사용하고 있었는데 최근에 서핑을 다 하고 슈트를 벗는데 워치를 끼고 있어서 그거를 워치를 벗어서 차로 던졌는데 이게 땅바닥에 떨어져서 깨지는 바람에 SE43mm를 새로 구매했습니다. 그러면서 새로운 워치 스트랩을 구매했습니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스트랩은 총 4가지입니다. 기존부터 사용하던 조합인 스포츠 밴드, 스포츠 루프, 그리고 가죽 스트랩, 메탈 스트랩입니다. 기존에 사용하고 있던 제품은 40mm 제품이라 호환이 불가능하여 새로 구매했습니다. 저는 사용하는 용도와 옷 입는 상황에 따라 다른 시계를 사용하다 보니 하나로 통일할 수 있는 제품이 애플워치에 줄지를 하는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애플워치를 오랫동안 사용하고 있는데요. 서핑을 하거나 스포츠를 많이 하는 편이라 아웃도어웨어를 자주 입다 보니 스포츠 루프와 스포츠 밴드를 고민하다가 스포츠 밴드를 기본으로 하고 색상은 스페이스 그레이를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나이키 스포츠 루프를 65,000원을 주고 구매했는데요. 스포츠 루프는 일반과 나이키 두 가지가 있는데요. 나이키 스포츠 루프가 일반 루프보다 줄 두께가 조금 더 두껍고 붙일 수 있는 벨크로가 조금 더 넓어서 서핑할 때 안 떨어지고 안정적일 것 같아서 서핑을 할 때 사용하려고 나이키 밴드로 구매했고요. 기본 스포츠 루프도 서핑할 때 한 번도 떨어지거나 한 적은 없지만 40mm에서 44mm로 오면서 나이키 밴드도 한번 사용해보고 싶어서 구매했습니다. 가죽 스트랩과 메탈 스트랩은 로터프라는 회사에서 구매했고요. 요즘 홍보를 엄청 많이 하고 있어서 큰 기대를 하고 구매했습니다. 패키징 온 것을 보고 매우 기분이 좋았고 봉인 씨를 보고 아, 이건 날 위한 건가 하는 느낌이 들어서 기분 좋았는데요. 칼로 봉인 씨를 딱 긁는 그 짜릿한 느낌 아시죠? 메탈 스트랩은 티타늄과 스틸 두 가지가 있었는데요. 저는 티타늄이 뭔가 무게감이 가벼울 것 같아서 티타늄으로 구매했습니다. 버클은 일반 시계 버클과 똑같이 돼 있었고요. 저는 D버클을 좋아하는데 그게 조금 아쉬웠어요. 특히 그리고 줄짜임새가 마음에 들었어요. 손목이 얇다 보니까 위에 두 개, 아래 세 개 해서 총 다섯 개를 빼야 했는데 시계 구성품에 시계 불 준회하는 공구가 들어있어서 매우 만족스러웠어요. 이 제품은 스틸은 149,000원이고 티타늄은 249,000원인데요. 거의 워치 가격에 준할 만큼 가격이 좀 사악한 편입니다. 후기를 한 줄로 말씀드리면은 고급 시계 메탈 느낌은 아니고 한 중저가 브랜드의 메탈 정도의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로터프에서 구매한 트랜디셔널 가죽 스트랩입니다. 트랜디셔널 가죽 스트랩은 박음질 라인이 있는 형태의 가죽 스트랩입니다. 저는 블랙 컬러를 구매했고요. 메탈과 똑같이 봉인실이 되어 있어서 나를 위한 느낌이 들어서 기분 좋게 뜯었지만 가죽의 상태를 보고 조금 실망했습니다. 로터프라는 회사가 가죽 제품을 판매하는 회사라 주문 제작으로 하는 가죽 공방의 정도의 퀄리티를 생각하고 주문했는데 그 기대를 한 방에 부셔줬습니다. 가죽 질감이라든지 박음질 상태가 가죽 제품을 만드는 회사에서 만들었다고는 정말 상상도 못할 정도의 퀄이었고요. 기존에 사용하던 가죽 공방에서 주문 제작했던 제품에 비해 가격 차이는 얼마 나지 않지만 퀄리티에는 정말 하늘과 땅 차이였습니다. 가죽 스트랩은 모던 가죽, 트랜지셔널 가죽 이렇게 두 가지가 되어 있는데요. 트랜지셔널 가죽은 109,000원, 모던은 88,000원으로 판매 중입니다. 저는 박음질 있는 디자인이 좋아서 트랜지셔널을 구매했는데 사실상 박음질 상태도 그렇고 퀄리티가 높은 편이 아니어서 별 의미는 없었습니다. 스트랩 영상을 찍는다고 5분에서 10분 정도 시계를 착용하고 벗었는데 시계줄 구멍이 벌써 늘어나고 가죽이 해졌더라고요. 후기를 한 줄로 말씀드리면은 돈 조금 더 주고 주문 제작하시는 게 가죽 질도 좋고 착용감도 좋고 정신 건강에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뭘 리뷰할까 고민하다 새로운 리뷰거리를 찾아 돌아오겠습니다. 다니엘 오겠습니다.